그러면 스킬을 타고 내려왔죠. 어디를? 언덕을 내려왔죠. 그죠? 뭐 하면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흐르면서 휘날리면서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아, 여기서부터 뭘 표현하냐면요,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나 pp나 또는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이게 분사구문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하는 관계, 능동관계면 ing, 수동관계면 pp가 되겠죠. with의 전환의 뜻은 뭐지? with다. 뭐뭐와 함께잖아. 네. 그래서 내가 TV를 보는 것과 함께 밥을 먹었단 말은 TV를 보면서란 표현이 나오겠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바람에 머리가 날리면서 스킬터가 내려온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PP 분사음을 하겠습니다. 네, 저번 앞쪽에 교수님 분사음이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볼게요, 또. 네, 20개 보시면 해볼까? with 다, 다시 with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ING 나왔죠. 네, 하면? 아니요. 네. depend 하면 수비수 얘기하는 거야. 어떤 수비수들도 뭐 하지 않은 거야? 노력하지 않은 거, 시도하지 않은 거죠. 뭐 하려고? 그를 태클. 태클 걸려고. 아죠? 태클 걸려고 시도하지 않아서 그 공격수가 점수를 냈는데 어떻게 점수를 냈어? 쉬운 골을 낸 거죠. 이거 마찬가지지?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분사구문. 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고요. 네, 다음에 63번 또 마찬가지 with 다음에 네 명사 목적어 다음에 ing 분사구만. 네, 볼까?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아서, 어디 있지 않아서, 시야에 있지 않아서 그는 뭐하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그러면 봐봐, 해석을 했거든? 그럼 약간 부드럽게 돌리려면 뭐 해서, 그러니까 논리가 다른 사람이 시야에 있지 않아서 그런 외롭지 않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되지. 그럼 약간 의미를 바꾸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시야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롭지 않다. 이게 더 자연스럽겠죠. 일단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접속사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속 생략된 접속사는 이제 뭐 언어 능력을 통해서 중간에 메꿔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우 정도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 인사이트는 시야에 있는 거고, 그 시야에 없는 건 뭐죠? 아웃 오브 사이트죠. 맞죠? 여기서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 이런 문장 기억나지? 그죠? 조심하고. 네, 다음에 이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위드 목적어 ing도 마찬가지지만 without 목적어 ing도 같은 부분이겠죠? 네, 같은 표현이지. 그래서 without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이때는 뭐야? 수동의 개념이니까 PP가 나왔죠. 어떤 개념이라서? 네, 수동의 개념이라서. 네, 한번 해볼까? 어떤 퍼미션은 허락이죠? 어떤 허가도 주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에스프로 요청하다지, 요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한 거야? 그의 사무실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가란 말도 안 했고, 나가달라는 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가버린 거지. 그죠? 네, 이거 두 번의 관계를 보는데요. 퍼미션이 허가잖아. 기부를 가운데 두고, 허가가 주는 거니, 허가를 주는 거니. 허가를 주는 거지. 허가가 줄 리는 없잖아. 그치? 무슨 관계야? 이걸 수동 관계라고 하죠. 수동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동사와 무슨 관계?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수동 관계라고 하죠. 마찬가지, ask도 마찬가지. ask가 요청하다잖아. 그럼 허가가 요청하는 거, 허가를 요청하는 거야? 허가를 요청하는 거죠. 수동관계죠.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PP가 나와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알면 되고요. 리브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 리브하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지? 떠나다, 물려주다, 남겨주다, 세 가지 뜻이라고 했죠. 네. 따라가서. 네, 뭐 없이. 허락이 뭐 하는 거 없이? 주어지거나 요청되는 거 없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 그 사무실을 떠난 거죠. 이제 네, 뭐뭐 없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고요. 네, 그 다음에 255번 네, 이거 좀 해봅시다. 해볼까? 캘리포니아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 프로바이딩, 제공하는 건데 뭘 제공하는 거야? 적절한, 알맞은 물을 제공하는 거죠. 뭐하기에? 만남을
만나자 말고 이제 목적어가 필요라고 하면 필요를 뭐 하기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뭐에 필요? 그것에 확장하고 팽창하고 있는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네, 이건 이제 투자적으로 하는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 동사 찾기거든요. 이 문장의 주어가 동사 뭐죠? 이즈고요. 주어는 원이죠. 그럼 이것도 여기까지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problems를, 원을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뒤에 꾸며주고 동사가 나오는 패턴 정도는 제일 흔한 패턴을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꾸며주는 거 뭐뭐 있니? 명사를 뒤에 꾸며주는 거. 분사. 일단 형용사 먼저 들어갑시다. 형용사 있고요. 또. 분사. 분사? 분사 좋아하니까 분사 먼저 하자 그러면. 분사. PP. 네, PP. 또. 능동수동 있대지, 또. 투부정사로도 꾸밀 수 있죠? 자, 뭐로도 꾸밀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도 꾸밀 수 있고, 또. 관계 대명사로도 꾸밀 수 있고, 관계 부사로도 꾸밀 수 있고, 다음에 그냥 주어동사로도 꾸밀 수도 있고요. 관계인 상태인 상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격. 대종도로 꾸밀 수 있죠. 이렇게 아홉 가지가 꾸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치도 꾸며주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고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은 뭐 중요하니까 뭐 해야 되니? 복수명사 나와야 되겠죠. 됐죠? 네, 다시 해볼게. 네, 여기 다시. 그 다음에 테이크 다음에 아까 독해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간과 노력이 걸리면 뭔 뜻이? 테이크가 무슨 뜻이죠? 시간과 노력이? 둘 다 걸리다죠. 앞에 뭐 나와야 돼? 투 나와야 되겠지. 커미 오다 말고 또 뭐 있니? 아까 독해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커미 오다 말고 발생하다 생겨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두가 하다 말고 또 뭐도 있죠? 데딜두라는 표현이 많은데 데딜두 그러면 충분할 거야 라는 뜻이야. 두가 충분하다는 표현이 있고요. 미시 만나다 말고 뭐 있다고요? 충족시키다 있죠. 다시 시간이 걸리다 컴 발생하다 두 충분하다 미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뜻 이외의 뜻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아, 또 하나 정리하면, 이거 해보자. 봐봐. 이 좀 두 개 ING가 나왔잖아. 얘도 ING지. 그러면 ING는 크게 세 가지죠. 뭐뭐 있다고 했어. 처음에. 동명사 일단 있고요. 그지? 네, 두 번째. 분사. 현재 분사 있고. 세 번째. 분사. 구문 있지. 그 이때 이 ING 뭘까요? 동명사죠. 왜? 보호로 쓰인 동명사예요. 오만 겉이라는 보호로 쓰인 동명사. 이때 ING는. 파플레이션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뭐로 쓰인 거야? 분사로 쓰인 거죠. 다시. 그 ING를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해볼게. 네. 다시 볼까? 뭐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공하는 것인데, 적절한 물을 제공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뭐의 필요? 그것에 확장하고 있는 인구의 필요를 네,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네. 아, 그 다음에, 요즘 준동사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준동사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준동사에는 뭐가 있다? 준동사에는 투부정사와 ING와 PP 등이 준동사라고 한다. 그 준동사는 뭘 갖는다? 의상의 주어를 갖고, 준동사는 시제를 갖고, 준동사는 수동태, 능동태를 갖고, 준동사는 부사로 꾸며주고, 또 준동사는 뭐다? 나서 위치는 준동사 앞에 있다. 여기까지 들어왔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6번 다시 합니다. 256번 해볼까? 최고의 민 다음 S 또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텐데 민 다시 할게요. 네, 나올 때마다 하는 것 같아 진짜. 민 하면 처음에 동사로 쓰는 팀원이 의미하다. 명사로 쓰면 첫 번째, 민담 S부터는 수단이고요. 그래서 바이오미스가 무슨 말을 했지? 모든 수단에 의해서라고 해서 반드시란 편이었고, 저번, 바이노미스 하면,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안 된다고 해서 뭐야? 네버지, 네버. 이런 뜻이었지? 그다음 민이 또 수단이란 편도 있지만, 뭐냐면 평균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알아놓고요. 형용사로 쓰면 뭐야? 비열한이라는 뜻이야, 비열한. 그쵸? 의미하다만 알면 안 돼. 그, 제일 이제 영어가 힘든 게, 이게 의미하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게, 동사도 못 찾는다는 얘기거든. 이 동사는 이거야. 알지? 네. 그죠.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 너 뭐해? 뭐하는? 미스언더스탠딩. 오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오해하는 최고의 수단 중. 베스트. 미스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언더스탠딩이지. 잘못 나왔다. 말이 안 된다. 이거 빠져야 되네.
미스 오타입니다. 미스 빠져야 됩니다. 네. 또 오류 오고 있네요. 256번. 자, 다시 볼게요. 네,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 뭐 하는? 국민들, 어떤 나라의 국민들 이해하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는 보는 건데, 뭘 보는 거야? 그들이 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하는 걸 보는 거야? 그들의 일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또 역시 ing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ing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 네. 이때 ing 뭐니? 다시 동명사니, 분사니, 분사, 구문이니. 이때 ing. 동명사. 전치사 뒤에 쓰였으니까 동명사죠. 이때 ing 뭘까? 아니죠. 문만 거디라고 썼거든요. 이건 뭐라고 했어? 아까 볼스인 동명사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때 ing 뭐야? 타협을 꾸며주는 것까지 얘기했던 뭐야? 분사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해주라고 했죠. 자, 민스 아까 했고, 근데 더가, 피플 앞에 더가 붙는 순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민족이야. 우리 이번에 수능에 피플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 피플스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민족들, 이런 국민들, 백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맞지? 그 다음에, 왓을 좀 정리하면, 왓은 어떤 수능이 있죠?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선행사가 없죠. 네, 와, 뜻은 몸만 겉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알지?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다시 볼까? 뭐 중에 하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뭐 하는? 이해하는, 논리하는. 어떤 나라의 국민들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아까 사람들 아니라고 했는데도 사람들로 해석하고 있죠. 그치? 이거 확인해 봐야 돼. 몸에 이게, 익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다시, 어떤 나라의 국민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보는 건데 뭘 보는 거야? 그들이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뭐해? 그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술 마시거나, 고소 치거나, 보면 우리나라 민족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7번 정하겠습니다. 이거 7번. 동사가 뭡니까, 동사? is.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주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주어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한 단어고요. ing부터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평행구조. 이렇게 되겠죠. 네, 다시 볼게. 네, 뭐 하는 거?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 뭐 동안에? 첫 번째, 만남 동안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바이털. 바이털? 중요하다. 근데 뭐에 중요해? 우정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에도 중요하다? 비즈니스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구관이든 그 사업하는 관계든 간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죠? 좋은 인상을 남기게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도 해볼게. 아,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중요하죠. 왜 독해상에서 중요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중요한 표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제죠. 필요하다는 뭐죠? necessary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이겠지. 아시? 또 이로 시작하는 단어 필수적이냐는 표현 뭐 있지? essential.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이란 C로 시작하는 단어 comfortant. comfortant? 아니 아니 넌 감히 실명을 니 이름 노출시키지 않을게. 그렇죠? 뭐지? 하승민. 하승민 안 되지. 크리티컬이죠. 그렇죠. 아. 크리티컬이고요. 아. 그 다음에 S 중요한 S C 그 니 비 컨트. 됐죠?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단어 다음에 크루셜이거든요. 이게 다 중요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뭐랑 연결된다? 네, 주제랑 같이 연결된다. 그렇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일단 보면요, 아까 비즈니스라는 단어 나왔는데 비즈니스가 뭐죠? 사업. 사업이죠. 근데 비즈니스가 뭐죠?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야. 기업체. 그죠? 그죠? 네, 무슨 말이냐면, 데모크라시라는 단어인데, 데모크라시. 데모크라시가 뭐니? 민주주의지만, 이걸 복수로 써서, 데모크라시스라고 하면, 민주주의된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용도가 좀씩 바뀌겠거든요. 사업, 사업체, 민주주의, 민주국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 네, 이것 좀 안 올게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볼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뭐 동안에 첫 번째 만남 동안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중요한데 뭐에 중요하다? 우정에도 중요하고 사업에도 중요하다. 이제 네, 이거 58번 들어갑니다. 아, 집중. 네, 집중. 네, 보자. 그러니까 너는
마인드라는 말을 좀 의외로 많이 모르는데 마인드의 뜻이 뭐죠? 싫어하다, 헤이트야. 그 중학교 때 마인드는 목적어 다음에 ing는 목적어 한다 이런 얘기, 목적어 ing 한다 이런 얘기, 동명사겠다 이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너 싫으니? 뭘 뭐가 싫어? Telling the court. 말해주는 게 싫으니. 그죠? 네. 코트, 코트도 한번 볼까요? 코트가 뭐 있죠, 첫 번째? 테니스 코트에 코트가 있고, 그리고 궁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궁전. 그죠? 그리고 뭐도 있어? 법원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법원. 이때 뭘까요? 저기 뒤에부터 가야 돼. 브루스는 뭐냐면, 멍이야, 멍. 그죠? 멍. 찰과상? 네, 찰과상 좀 있어 보이네요, 여기. 찰과상. 멍이 쉽게 하면. 어컨 뭐지? 발생하다. 발생하다.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해볼래, 그러면? 너 싫으니? 뭘 싫어? 법정에게, 법정이 말하는 게 싫으니? 뭐를? 언제 그 찰과상이 생겼는지를 말하는 게 싫으니? 너 어디서 상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싫으니? 라고 해서 노라고 하면 무슨 말이지? 노하면. 싫다, 좋다? 좋다. 어, 좋다죠. 네. 아니요, 안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좋다는 얘기, 말하겠다는 얘기죠. 전혀 안 싫어요. 말할게요. 이런 얘기지. 맞지? 조심해야 돼. 만약에 이걸 밝혀서 sure 이렇게 하면 뭐냐면 sure 싫다. 싫다는 얘기. 물론입니다. 안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맞지? 대화 똑같이 정확해야지. 아니면 반대 그 우월하겠죠. 그러니까 마인드로 했을 때 다시 너 담배 끊는 거 싫으니? 하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승민아? Yes. Yes. 그럼 담배 끊고 싫다는 얘기네. 나도 뭐라고 해. 너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반적인 학생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알지? 노라고 얘기해줘야지. 알지? 아, 다시 봐봐. 자, 이거 좀 할게요. 봐봐. 이거 먼저 목표를 설명드리면 마인드의 목적을 쓰니까 아닌지가 동명사인데 어떤 동사는 투부 동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있고요. 어떤 동사는 뭘 목적으로 취해? ing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가 있지. 우리가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다 할 시간은 없으니까 미리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투는 어떤 특성이야? 약간 미래 성질이고 ing는 어떤 특성이야? 과거나 진행 성질이죠. 기억나시겠지만 remember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면 remember to는 뭐니? 할 걸 기억하다. remember ing는? 했던 걸 기억하다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셔야 되고요. mind는 ing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도 알아야 되겠죠. 그치? 다시 한번 볼게. 그치? 너는 싫으니, 법정에 네, 법정에 말하는 게 싫으니, 언제 그 찰과상이 일어났는지. 네, 아니요, 말할게요. 이렇게 하죠. 그치? 159번. 네, 159번으로 합시다. 159번. 그녀는 막 뭐 했어? 끝냈죠. finish도 ing를 목적으로 갔죠? 뭘 끝냈어? 책을 쓰는 걸 끝냈죠. 그리고 그것을, 네, 제출했죠. 누구에게 줬어? 누구에게? 에디터. 편집자에게 제출했죠. 그녀는, 네, 어휘 중요하네. 그러면, look forward to가 무슨 말이니? 고대하다죠. 그리고 이때 to는 무슨 to죠? 전치사의 to야.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야 돼? 아니, 동명사 해야 되지. 근데 동명사가 무슨 형태로 나왔어? 수동태로 나왔죠. 그 얘는 뭐지? 의미상의 주어죠. 동명사, 수동태, 의미상 주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준동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동사 뭘 한다고 했어? 시제. 주어, 의미상 주어가 된다고 했고요. 시제 한다고 했고, 능동태, 수동태 한다고 했고, 부사를 꾸민다고 했고, 부정어 위치는 바로 앞이라고 했잖아. 그지? 지금 두 개 한 거야. 뭐 한 거야? 의미상 주어랑 수동태 한 거야. 맞아? 그리고 전스타트는 외워야 되죠. 다시 문법 중에 다시 설명하면 finish는 뭐다? 뭘 목적으로 취한다? ing을 목적으로 취한다. 추억의 영어 다시 하면 보통 mega, pad, pp가 ing를 취하죠. 맞아? 이거 이제 중학교 거라 고등학교 때 안 어울리긴 하지만 mind, enjoy, give up, avoid, finish, escape, deny, postpone, practice는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씩 하면 아까 mind 했으니까 finish도 뭘 취한다? ing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맞아? 아, 그냥 참고로 알아놓고 나머지는 네 됐죠. 다시 볼게. 잘 봐. 천천히 할게. 그녀는 막 끝냈어? 뭘 끝냈어? 책 쓰는 걸 끝냈어. 그리고 그녀는 뭐 했어? 막 그것을 건네준 거죠. 누구에게? 제출한 거지. 누구에게? 그녀의 편집자에 건넨 거죠. 그녀는 고대하고 있죠. 뭘 고대하고 있어? 그녀의 책이 출판되어질 걸 고대하고 있죠. 됐지? 네, 전치사. 그 전치사 2는요, 이거 전치사 2는 해결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 근데 그 외워서 해결 안 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from A to B가 될 대표이거든요? from A to B가 무슨 말이니? A에서 B 액이지. 2가 뭐뭐 에라는 뜻을 쓰면 전치사야. 그치? 외우거나, 뭐뭐 에라는 뜻을 쓰거나, 두 개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260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써줘야 되겠다. 네.
나온 김에 써줍시다. 여기 것도 써드릴게요. 이게 좀 있어서. 아, 그래서 전세 to look for to가 뭐라고요? 몸을 고대하다라고 했죠. 왜냐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고대하다겠지. 전세 to고요. 그 다음에 몸에 익숙하다 뭐죠? 몸에 익숙하다. be used to. 이것도 전세 to고요. 몸에 반대하다. object to도 이것도 전세 to고요. 그 다음에 몸에 관하여 when으로 시작한다는 뭐죠? when it comes to도 전세 to고요. 그 다음에 저건 빼자. 네, 이 정도 네 가지만. 저거 네 가지만 알읍시다. 고대하다, 몸무한데 익숙하다, 반대하다, about 다 이게 전치사 투다. 20번 합시다. 20번 해볼까? 해라. 명령문이죠. 해라. 뭐 해라? 심지어 가장 작고 릴레이션한 꿈이죠. 가장 작은 것도 뭐로 해라? 최고의 방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아주 심지어 하찮은 것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그죠? 네. 여기서 whatever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가 주어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이거 먼저 뭐, 할까? be a sign이죠, 우리. 뭔가에 대한 가치가 있다죠.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whatever 종류를 먼저 정리할까? 의문사 플러스 ever는 뜻이 두 가지지. 뜻이 뭐니? 뭐뭐이든지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뭐뭐일지라도일 땐 뭘로 바꿀 수 있어? no matter how. 의문사로 바꿀 수 있죠. 물론 how에 보면 how로 바꿀 수 있겠지. 사실 이거 whatever라는 뜻이 두 가지인 거야. 무엇이든지 무엇일지라도 이렇게 된 거죠. 무엇일지라도 얘는 놈에도 와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whatever는 뭘까요? 네, 일단 해보자. 네, 다시 해. 해석은 다 해줬어. 다시 해볼래?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해라. 가장 작은 일도 최선의 방식에서 해라. 조금이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는데 뭐할 가치가 있다? 잘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할 가치가 있다. 이 얘기죠. 어, 이해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이분이라는 편이랑 올소라는 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분, 올소, 이게 독해서 잘 써먹어야 되거든요. 올소는 어떨 때 쓰는 편이죠? 또하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앞뒤가 어, 열거죠. 그치? 그러니까 또한 나오는 순간, 아, 앞에 있는 게 똑같은 게 나오고 비슷한 게 또 다른 거 얘기하고 있구나 알면 되고. 심지어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심지어. 대표적인 사례를 들을 때 쓰는 거거든요. 예시에 쓰는 거요. 어떤 분이 그때 예를 들면 하면 그게 되게 쉬워진다고.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좀 활용하면 좋고요. 네, 그 주제물 암시하니까. 네, 마지막 다시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해라. 가장 작은 일도 그것도 최선을 다해라. 해라. 조금이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다? 잘할 만한 가치가 있다.